네, 이트렌드 염정의 열정 투자 7월 3일 월요일 하반기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일단 시장에 대해서 오늘 사실 긍정적으로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예상보다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너무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이유보다 제가 오늘 이 초록색 의상을 입었는데 이게 크로마키 뒷배경하고 색깔이 동일해서 색깔이 좀 겹쳐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를 좀 빌려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방송하니까 훨씬 더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열정투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또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방송 관련해서 뭐 앵커분들이라든지 뭐 작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열정투자 일일시황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많이들 보셔서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 주셔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작인데요. 오늘 시작이 참 좋았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일단 시장 코스닥이 워낙에 강했습니다. 코스닥 2.4%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역시 1.4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선 다시 재진입했고 코스닥도 지금 9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는 올해 이제 7월 전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700선까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어떤 섹터가 어떤 주도 섹터가 어떤 수급의 흐름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오늘 하반기 첫날에 결론은 일단 2차전지 반도체 둘 다 강하다였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에서 또다시 에코프로가 주도를 하면서 에코프로 또다시 또 신고가 보여줬고요. 90만 8천 원 20% 상승. 전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정말 이제 수급의 힘으로 조금 더 움직이고 오늘은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호재보다는 시장이 다 같이 좀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 10%, 포스코 DX 최근 흐름 좋은데 12%,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 유통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10%. 실리콘투는 기존에 우리 종목 설명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AI 쪽에 대한 기대감에서 대부분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오늘 급등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9%대.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일가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큐렉소가 얼마로 마감을 했어? 얼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는 2만 원 터치는 못했고 6%대 2만 원 전고점 잠깐 터치했었던 2만 250원 선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흐름은 이게 워낙에 지금 최근에 단일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은 좀 많이 없고 물량이 좀 잠겨있는 상태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갈지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한번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을 간단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차트를 조금 키우고 오늘의 먼저 수급 현황 보게 되면 외국인의 코스닥 중심으로 순매수한 모습이죠. 그래서 선물이 만개약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모든 시장에서 지금 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기관들도 코스피 쪽에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일단 외국인 기관의 수급으로 지수가 급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아까 보기로 했으니까 시총 상위 종목에서 보게 되면 오늘 역시나 이제 대형주 잘 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무난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2차전지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 3%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다 3%대 상승, 포스코퓨처엠 4%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단연 이제 에코프로가 20% 상승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새 지금 12% 가까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만 전체 코스닥 비중에서 5%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20분의 코스닥 시장이 20분의 1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단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0분의 1인데 오늘 20%가 올랐으니 에코프로가 코스닥 에코프로 단독으로 에코프로 종목 하나가 코스닥을 움직이는 힘이 오늘 플러스 1%대. 그러니까 20분의 2, 전체 비중의 20% 20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늘 20%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20분의 1, 1% 정도를 단순 계산했을 때 지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2.4%대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1% 정도로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흐름이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뭐 대규모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기술 같은 종목이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장비주 쪽에서 흐름을 조금 정말 기대감만 있었던 종목들이 수주 공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나니 다른 종목들도 다른 장비주들도 이제 하반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다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간 눌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장비주 쪽에서도 강한 반등 나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그렇다고 모든 섹터 다 좋진 않았고요. 오늘 뭐 자동차 섹터도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 뭐 그리고 뭐 조선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는 뭐 신재생 조선 뭐 엔터주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이지 않았나. 오늘은 2차전지가 코스닥을 이끌고 반도체가 코스피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반기 전망 역시도 일단 두 섹터가 먼저 가줘야 됩니다. 두 섹터가 자리를 잡아줘야 다른 중소형 섹터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시장의 힘을 더 탄력을 붙이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나 오늘 좀 긍정적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리포트를 좀 보겠는데 리포트에서 이제 거시적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시 일정 이번 주 증시 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다른 부분들보다는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이 내일 화요일 미국장이 쉽니다. 그리고 오늘은 1시에 조기 폐장을 해요. 한마디로 오늘 밤에 조기 폐장을 하고 내일 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화요일 수요일이 미국장 없이 미국장의 의미 미국장 영향 거의 안 받고 단독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세장이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게 미국장의 흐름을 안 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만의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주 초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이러한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2시에 공개가 되니까 우리 시장에는 이제 수요일날 장이 열리면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정 조금 특이한 장 초반에 조금 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2차전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2차전지 왜 이렇게 좋았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특별한 개별적인 기업 이슈보다는 테슬라의 영향이 일단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83% 전년 대비해서 83%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제 리포트 좀 자세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뿐 아니고 지금 전기차 시장의 확대됨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가장 빠른 전기차 침투율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들 이제 다 우리 공부해서 다 아시죠? 중국의 업체 비아드가 6월 판매가 사상 최대를 또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비아드 6월에 25만 대 판매를 해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90%, 거의 두 배 가까운 판매량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테슬라 그리고 비아드, 지금 각각 뭐 테슬라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그리고 비아드는 중국 내, 자국 내에 전기차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탑 브랜드들이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공격적인 판매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인하라는 초강수를 좀 둠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동반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작년부터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은 이제 개화기다. 전체 시장에서의 지금 침투율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나 누가 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먹고 가느냐, 시장 점유율을 안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우리가 항상 의미 있게, 지표로서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리포트 가지고 왔고요. 테슬라 리포트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나왔으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2분기 판매 83%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아드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월 판매량 최대다, 6월 판매량이었었죠. 최대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으로 46만 대를 인도량이 나왔고요. 생산량 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생산량은 48만 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생산 대비해서 51%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공격적인 생산량 그리고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판매를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장을 좀 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주 제가 기사화 드린 걸 말씀을 드리면, 충전소에 어떻게 보면은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테슬라 중심으로 충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테슬라가 기준이 되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출 구성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 판매가 전체 매출의 85%인데 여기서 이제 서비스 판매량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을 차지하냐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독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차량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한마디로 빅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마진을 좀 줄이고라도 이 소프트웨어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차량 판매 대수를 공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선점 효과로 인해서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여기에서 마진이 좀 사실 좀 축소되더라도 테슬라는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계속 가지고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린 건데, 2분기 수익성 수준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플랫폼화 비전을 위해서 전기차 대량 보급, 생산 단가 하락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량 보급을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되고, 여기서 테슬라만의 또 플랫폼이 있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좀 감수하더라도 시장의 확대를, 어떻게 보면 QA 확대를, 더 양적 확대를 더 중요한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거고요. 테슬라의 뭐 계속해서 분기별 판매 추이 당연히 이렇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부분이,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10%인데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국 내에서는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교체 수요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앞서 보여드렸던 비아드의 판매 실적 호조, 판매량 급증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물론 테슬라의 비중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다른 국가 대비해서 테슬라 코리아는 판매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만약에 비아드가 국내에 진출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또 저가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우리는 항상 우리 시장만 보지 않고 적어도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같이 한꺼번에 봐야 전기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를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리포트 나와서 같이 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앞서 이제 매크로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리포트 나온 겁니다. 오늘 지금 7월 3일인데 리포트 날짜 7월 4일이죠. 장 마감 후 거의 장 끝날 무렵에 이제 내일 나올 리포트인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좀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이제 확장과 혁신의 차이다라고. 그럼 이게 어떤 부분인가? 일단은 제목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거시적인 경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가지고 왔고 간단히 한번 좀 이유를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고 투자 쪽에서도 시장은 좋긴 합니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완화적으로 돌아설 이유는 특별히 없다. 여기서 완화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여기도 보시면은 실질 중립금리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인상했다. 이 부분 무슨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냐면 고용시장 좋고 생각보다 투자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논할 단계는 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경기 사실 올해 가장 초에 우리가 두려웠던 상황은 경기 둔화거든요. 경기 둔화되면 당연히 투자 줄 수밖에 없고 시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실제로 그리고 실질 구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 나쁘지 않고 소비 심리 생각보다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둔화를 이야기할 상황은 지금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 이슈가 됐지만 미국 경제는 확장 그리고 투자 생산성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확장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장 착공, 한마디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다. 미국에서 지금 경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뭐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어떤 IRA라든지 좀 공격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또 생각보다 또 낮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심지어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최적 실업률보다도 낮은 수준, 고용시장도 나쁘지 않은 상황, 투자도 괜찮고 고용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섹터라든지 어떻게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섹터는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그리고 반도체 AI 쪽으로 두 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AI가 부각이 되면서 AI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뭐 거의 뭐 작년 말 올해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AI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AI와 관련해서 시장이 가장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AI가 시장이 커질수록 아무래도 노동 인구가 AI 쪽에 대한 노동 인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AI에 대체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쪽이 좀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은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다.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AI 관련된 반도체 쪽에 대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에 대한 AI 쪽에 대한 아직은 예측은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반도체 수출 그리고 PC 모바일 수요 측에 대해서는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팩트
크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또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미국의 보안 서버 대수, 서버에 대한 부분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이어지고요. 이 부분은 아마 또다시 빅데이터 그리고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급증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투자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투자 시장에서는 미국의 공장 착공 금액 급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이 지금 2023년도의 그림입니다. 2023년도 전 분야에 걸쳐서 화학 섹터보다 여기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그래프에서 여기 보여지는 이 회색 부분, 연회색 부분, 뭐 금속이라든지 그리고 금속은 아니죠. IT 쪽이죠. 이 색깔이 지금 여기 IT 쪽입니다. IT 쪽에 대한 부분이 2023년의 기점으로 해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송 장비 조금 살짝 지워볼게요. 안 보이니까 살짝 지우고 여기 보시면 IT 쪽 여기 그리고 운송 장비 쪽에 대한 부분도 여기 급증하거든요. 이 검정 색깔 부분 2023년, 2022년 하반기부터 급증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AI 쪽은 대부분 다 아실 거니까 IT 쪽에서는 AI 쪽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 쪽은 우리가 건설기계 그리고 전력기기, 변압기,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에 대한 부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미국 내에서 공장 착공이 급증했고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 한마디로 투자 쪽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렇게 좀 공격적인 시장에서 좀 주도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또 크게 미국의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망하게 보는 섹터 당연히 AI 쪽 그리고 AI 관련된 반도체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해서 그리고 건설기기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 우리의 중국의 미국향 수출 부진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중국의 미국향 수출 그리고 중국의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부분, 지난 부분이 미국향 수출인데 아무래도 관계가 미중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 이후로 중국이 미국향 수출 비중이 확 떨어졌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좀 관계가 완화되는 지금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죠. 이러한 최근의 포착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당장은 우리 시장에 타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경제 현황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도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대미 수출은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꺾였던 부분이 이 대중 수출 부분인데 중국과의 미국의 관계가 조금 회복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리포트 내용들을 저는 보면 다소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생각보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개별적인 호재 특징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일단 좋은 기운을 가지고 7월 한 달 동안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